이른바 한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박종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는 탈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을 오늘 오후 소환했습니다. 권 회장은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혐의에 관해 묻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탈세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상대로 국내 거주자인데도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국세청 고발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4,100억 원을 추징하고 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또권 회장이 시도상선과 조선업체들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업체들과 선박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리베이트를 받는 등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자신이 실제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리베이트가 아니라 업계 관행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을 오늘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일단 돌려보낸 뒤 보강 조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